자, 지금부터 우리 그 MySQL을 이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코드인데요. 자, 요거 왼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 파일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꺼내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현했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용자가 토픽으로 접속했을 때, 지금 이렇게 토픽으로 접속했을 때 이렇게 보여주는 화면이 뷰.jade라고 하는 템플릿 엔진의 엔진을 이용해서 이 화면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이렇게 어딘가를 클릭해서 들어오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디를 물고서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즉, 사용자가 아이디를 가지고 접속하면 URL이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뷰.jade라는 파일로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추가하는 부분. 자, 이렇게 new 버튼을 눌렀을 때 지금은 이제 new 버튼을 쓰고 new라고 하는 이 주소를 쓰고 있는데 제가 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new 대신에 add로 바꿀 거예요. 예, 경로를. 그리고 이 화면이 나타나는 이 뷰는 add.jade라고 하는 그 템플릿 파일을 통해서 저 화면에 보여줄 것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여기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쓰고 제출 버튼을 눌렀을 때이 입력한 정보가 토픽의 add라고 하는 주소로 전송이 되는데 차이가 있다면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 작업이 끝나고 나면 리다이렉션을 시켜서 사용자를 그 추가한 토픽에 추가한 글의 아이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디 값, 그 추가한 글의 그 식별자를 URL 뒤에 붙여서 사용자를 자기가 잘 작성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리다이렉션 시키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밑에 있는 것들은 뭐 제가 쭉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 그런 취지로 이렇게 제가 작성을 해본 것이고 여기 있는 이 순서대로 하나하나 따라 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파일로 구현되어 있었던 코드를 MySQL로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파일로 구현할 때는 구현하지 않았던 어떤 선택한 글에 대한 수정 작업 그리고 선택한 글에 대한 삭제 작업을 이제 우리가 추가할 겁니다. 그럼 좀더 그럴듯한 웹 애플리케이션이 되겠죠? 자, 우선 app underbar 파일.js 파일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디플리케이트해서 MySQL로 바꿀게요. 그리고 여기에 파일과 관련된 부분을 서서히 MySQL의 구현으로 변경하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파일을 데이터베이스로 바꿀 겁니다. 자,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테스트 삼아서 구현해봤던 데이터베이스 underbar mysql.js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왜 들어왔냐면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MySQL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설정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우리의 app underbar mysql.js로 가져갈게요. 그리고 요 코드를 적당한 곳으로 옮기면 되는데 저는 fs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접속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할 건지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사용자가 토픽으로 접속했을 때와 토픽 아이디로 접속했을 때 요걸 처리하는 부분인데요. 자,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토픽으로 접속했을 때, 토픽 아이디로 접속했을 때, 이 라우트가 걸려있는 부분이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그 코드를 보시면 이 부분, 여기 readdir이라는 걸 통해서 이 데이터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의 목록을 가지고
이렇게 글 목록을 만들어주는 코드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파일을 이용한 거니까 우리가 이제 요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걸로 이제 교체를 좀 해야죠. 그걸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코드는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고 예,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뭐죠? 주석 처리를 합시다. 실행이 안 되게요. 그리고 나중에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할 거냐면 bar SQL을 통해서 우리가 SQL문을 작성을 해야죠. 자,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글 목록을 일단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글 목록을 보여줄 때는 select 별표 from topic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또는 글 목록을 볼 때는 글의 제목과 요 글을 클릭했을 때그 글에 해당되는 식별자인 아이디값 요두 가지만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요렇게 해주시면 좀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커넥션 커넥 쿼리 SQL을 인자로 전달하고 그리고 MySQL은 이렇게 펑션이 콜백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기 첫 번째 인자로는 에러가 들어가고 두 번째는 로우즈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사실 안 써도 상관없는데 그냥 쓰죠. 필즈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사용자가 전송한 정보가 잘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조회를 잘 하고 있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리스폰스로 응답으로 자 여기 로우스에 담겨 있는 정보를 웹페이지로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바깥쪽에 대괄호가 있는 걸 보니까 배열이고, 보시는 것처럼 객체가 3개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정보들을 이제 우리가 글 목록으로 전송을 해야겠죠. 자, 그때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리스폰스의 렌더로 뷰라고 하는 템플릿 파일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저는 카피해서 이렇게 위로 가져왔어요. 자, 그럼 view.jade라는 파일이 필요한 건데 저 파일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views underbar 파일이라는 거 안에 있는 이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기존에 있었던 우리 예제니까 그 예제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views underbar 파일을 저는 duplicate를 시켜서 이제 MySQL 버전에서 만들어지는 필요로 하는 템플릿 파일들은 이곳에다가 두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파일들의 목록이 만들어지고 그 중에서 이제 view.jade 파일을 수정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해야 될게 있죠. 뭔가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response의 렌더로 view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저 뷰라고 하는 JADE 파일이 views_mysql 밑에 있는 JADE라는 것을 Express에게 알려줘야 되죠.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press의 설정 값을 바꿔줘야 되는데 어디를 바꿔주면 되냐면 바로 여기 있는 app.set에 있는 views 저거를 mysql로 바꿔주시면 Express는 사용자가 어떤 템플릿 파일을 요청할 때 views underbar mysql 디렉토리 밑에 있는 템플릿 파일을 찾게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실로 들어와서 요거를 이제 실행을 시키는데 요 뷰라고 하는 요 jade 파일에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주입해 주는데 topics라는 이름으로 파일스를 주입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예전의 잔재인데
우린 이제 파일 목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로우즈라고 하는 저것을 일로 보내면 되거든요. 저는 이 로우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topics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 topics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 담겨 있는 값을 이렇게 전달해 주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값들은 일단은 무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view.jade 파일을 열어볼게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가 잘 동작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리로드를 해보니까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긴 하는데 이상하게 글 목록이 오브젝트로 표시되고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으로 가야겠죠. 이 토픽이 오브젝트로 표시가 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왜 그런지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app_mysql.js에서 이 토픽으로 전달한 값은 이 SQL문이 실행된 결과이고 그 SQL문이 실행된 결과는 어땠어요? 이걸 실행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객체가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view.jade로 전달된 이 topics라고 하는 저 값을 여기 topics에서 반복문으로 하나씩 꺼내서 그걸 그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거는 요거 전체를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가 제목을 쓰고 싶다면 얘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는 title이라고 값을 주고 그리고 이 topic에 해당되는, 저 글에 해당되는 고유한 식별자는 여기 있는 이 id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topic 여기에도 뒤에다가 id 값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일로 들어와서 이 부분을 이제 지워버리고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다시 한번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글 목록이 잘 보이고 그리고 이 아래쪽을 잘 보시면 URL 뒤에 각각의 글에 해당되는 고유한 식별자인 id 값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여기 있는 node.js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node.js라는 이 글에 해당되는 고유한 id인 3번이 들어올 것이고 슈퍼바이저를 클릭하니까 슈퍼바이저에 해당되는 id가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든 이 예제는 아직 좀 미완성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요 로고를 클릭하면 주소는 아무것도 경로에 붙어있지 않은 주소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환영인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본문을 클릭하면 그 본문에 해당되는 자세한 글이 이곳에 표현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될지를 알려면 view.jade 파일을 열어봐야겠죠. 그래서 view.jade 파일을 열어보니까 article이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자, 페이지 소스 보기 하면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갖고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걱정이 좀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article이라는 이 부분이 바로 이쪽에 그 글의 본문이 나와야 될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title 값과 description 값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view.jade 파일을 렌더할 때는 그 title과 description 값을 주고 있지 않은 거죠. 저는 대신에 현재 선택한 topic에 대한 정보를 topic이란 이름으로 전달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id가 없이 접근을 했다면 id가 없이 접근했죠. 그러면 topic 값을 아예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럼 view.jade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되냐?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만약
topic 값이 있다면 요 밑에 있는 코드가 실행될 것이고 topic 값이 없다면 h2는 이 뒤에 welcome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문자를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으면 이 pipe라는 기호를 쓰시면 됩니다. 엔터와 delete 키 사이에 있는 역슬래시를 누를 때 shift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는 이런 내용을 적을 거예요. This is server-side JavaScript tutorial. 그리고 한번 리로드를 해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방금 추가한 내용이 화면에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app_mysql.js로 가서 이번에는 어떤 특정한 토픽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id 값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럼 저 id 값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저 id 값에 해당되는 토픽을 읽어서 그 토픽을 여기 있는 뷰.jade 파일로 전달해서 그 토픽에 대한, 그 글에 대한 상세 보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일단 여기서 영상 끊고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마무리 작업도 같이 한번 해보시죠.